안녕하세요. 옷 만들기 정석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롱 베스트, 캐시미어 롱 베스트 패턴 편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패턴이 쉬워요. 무진장 쉬워요. 자, 지금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에그모드에 가면은 원형이 이렇게 팔거든요. 이렇게 잘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66 사이즈로 보여드릴게요. 66 사이즈. 566 좀 같이 입을 수 있을 거예요. 7788도 뭐 여기서 좀만 늘리시면 충분히 입으실 수 있는 566 원형 패턴으로 패턴을 뜨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나오는 거 뭐죠? 첫 번째, 기장을 정한다. 패턴을 뜰 때 항상 제가 자, 그 다음 뭐죠? 기장을 정한다. 87cm 32인치로 가볼게요. 자, 87cm 정도, 32인치 정도로 딱 입으시면 힙을 접고 허벅지 정도까지 올 거예요. 약간 간절기에 입기 위해서는 좀 더 긴 기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더 긴 기장을 했어요. 자, 나는 더 길게 하고 싶어. 충분히 더 롱으로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기장을 87cm를 놓고, 자, 66 뒷판 원형을 가지고 와서 맞춰서 카피. 자, 이렇게 카피를 했어요. 자, 두 번째가 뭐죠? 뒷판은 골씨가 됐겠죠. 두 번째, 자, 그죠? 품을 나갈 거예요. 품은 5cm 정도 나갈 거예요. 2인치 5cm 정도를 나간 다음에 똑바로 H라인으로 그려줄게요. 자, 두 번째가 품을 나갔어요. 5cm 품을 나갔어요. 자, 5cm 품을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간 거에 진동을 내려줘라. 나간 거에 진동을 내려주는데 먼저 이 진동을 내리기 전에 제가 어깨로 가볼게요. 어깨를 똑바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어깨가 드롭될 거기 때문에 어깨에서 먼저 드롭을 시켜볼게요. 자기 어깨에서 10cm, 4인치 정도를 제가 어깨를 드롭시켰어요. 어깨를 딱 드롭시켰다 보니까 품을 나갈 때는 자기 어깨일 때는 나간 거에 반을 내려주라고 했어. 2인치 나갔으면 1인치 내려줄 거고, 그러니까 5cm 나갔으면 2.5cm를 내려줄 거예요. 그런데 어깨가 드롭됐고 그 다음에 겨울 원단, 니트라든지 이런 걸 입기 위해서는 좀 더 내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간 거에 다 내리는데 거기다가 1cm를 플러스 할 거예요. 그러면 5cm에서 6cm 정도 넉넉하게 내릴게요. 자기 어깨에서 나간 거에다 1cm 더 플러스 충분히 내려오게끔 6cm 정도를 나간 거에, 자, 진동은 나간 거에 자기 어깨가 드롭될 때는 나간 거에 나간 만큼 내려라. 나간 게 몇이죠? 5cm니까 내리는 것도 5cm, 2인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소매를 이렇게 진동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제가 끝부분을 살짝 굴렸어요. 한 1cm 정도를 곡자로 여기를 이렇게, 자 쓰신 거 보세요. 이렇게 굴렸어요. 끝에가 너무 뻘러 이렇게 뚝 튀어나오는 게 안 예뻐서 끝에를 살짝 굴렸으니까 직각을 다시 여기 맞춰주세요. 직각을 맞춰주시고 그리고 암홀자로 이렇게 살짝 굴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 선은 아니에요. 여기서 1cm 정도를 내려서 곡자로 그려주면 직각을 맞춰서 암홀을 그려줬어요. 그래서 옆에가 뾰족 솟는 거를 살짝 쉬게끔 해놨어요. 그게 훨씬 예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놓고 목 부분도 살짝 팔게요. 한 1.2cm 정도, 반인치 정도, 위아래 반인치 1.2cm 정도를 파줄게요. 자, 그 다음에 허리선은 여기가 될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 뒷판이 끝났어요. 와, 이렇게 패턴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요번 패턴은 너무너무 쉬워요. 완전 초보라도 천천히 제 영상을 보시면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앞판을 바로 떠볼게요. 이를 위에다가 얹혀주시는데 밑에 부분 뒷판보다 밑으로 2cm 정도 밑으로 나오게끔 하고 앞에는 더블 여밈 5cm니까 넉넉하게끔 종이를 빼줄게요. 자,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고정. 자, 고정한 다음에 똑같은 선은 허리선이 똑같아요. 카피.
중심선이 똑같아요. 카피. 자, 그 다음에 옆선도 똑같아요. 옆선도 똑같으니까 카피. 진도 끝도 똑같으니까 카피. 자, 밑에 부분, 옆에 부분이 있고 앞에 부분에 다트를 안 잡을 거기 때문에 배불림을 1.5cm 정도 배불림을 주세요. 뒷판선보다 1.5cm 배불림을 1.5cm 주시고 곡자로 써주시는 거예요. 그죠? 배불림을 줄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놨으면은, 자, 앞판을 카피를 해볼게요. 다트만큼 내려줘서 여기에 맞춰서, 다트가 없어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카피. 자, 이렇게 놓을게요. 놓은 다음에 뒷판이랑 평행하게끔만 앞판을 그려주시면 돼요. 뒷판이랑 뒷판선이랑 이렇게 맞추면 여기 요 간격을 똑같이, 지금 뒷판이 여기에요. 뒷판이 여기인데 여기랑 평행하게끔 두 개가 똑바로 갈 수 있게끔만 해주시면 되고, 앞판도 목을 1.2cm 정도 파줄게요. 자, 뒤를 재볼게요. 뒤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쟀더니 23cm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도 23cm 정도를 놔주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10cm 들어오면은 여기가 어깨선이 될 거예요. 자, 반인치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인치니까 뒷판은 9인치니까 앞판도 9인치를 놨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앞판 1cm 내려서 뒷판할 때 1cm 내려서 곡자로 연결을 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직각을 맞춰서, 직각은 꼭 맞아야 돼요. 직각을 맞춰서 놓고 암홀자로 이렇게 굴려줄게요. 앞판은 앞중심도 반인 1.2cm 정도 내려서 이렇게 굴려줄게요. 자, 굴렸어요. 앞에 부분에 겹쳐지는 낸단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5cm 정도 줄 거예요. 자, 이 자가 5cm 자거든요. 이렇게 놓으면 5cm예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와우, 다 끝났어요. 90% 끝났네요. 주머니 위치만 정하면 되겠네요. 자, 주머니 위치는 허리에서 5cm 내린, 허리에서 5cm 내리고요. 중심에서 8cm 내릴게요. 8cm를 내려줄게요. 자, 중심에서 8cm를 내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6cm를 나갈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8cm 내릴게요. 자, 이렇게 놓고 굴려만 줄게요. 조금 있다가 카피할 때 이렇게 굴려주시면 돼요. 주머니까지. 와우. 자, 주머니까지 다 됐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안단 표시 한번 해볼게요. 안단은 중심에서 5cm 나가고 중심에서 여기 8cm를 쭉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곡자를 써서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이렇게, 요게 안단선이에요. 자, 이렇게 안단선에다가 놓고 앞에 제가 옆에 부분에 실루프 거리를 놨는데 허리선에서 1cm 올라가고, 허리에서 1cm 올라가고 여기서부터 4cm, 여기서부터 5cm 부분에 표시. 이게 실루프. 와우, 끝났어요. 뭐 이렇게 쉬워? 그죠? 패턴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패턴은 막 숫자도 들어가고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라고 머릿속에 자꾸만 각인시키지 마세요. 패턴은 쉬워. 이렇게 머릿속에 각인시켜 주시면 여러분들도 이 롱 베스트, 캐시미어 롱 베스트를 예쁘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천천히 제가 말이 빨랐다고 하면은 영상을 뒤로 한번 가서 처음서부터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조금 더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기 같은 패턴으로 자기가 만든 옷을 해야지 기쁨도 두 배, 행복도 두 배가 돼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예쁘게 만들어 입으시기 바라고, 만든 영상은 제가 어저께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저림바 또 올게요. 안녕!